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주법을 오리처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오리, 꽥꽥, 오리 말, 제가 말하는 오리는 꽥꽥, 요거 오리 말하는 거예요. 뭐야, 오리 같이 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뭐, 꽥꽥 하면서 소리를 내라는 거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강의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리 여기 주둥이를 요 주둥이를 오리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 이렇게 먼저 해보실래요? 우 우라고 돼 있는, 제가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카메라에 우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아랫니스를 살짝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윗샤를 닫고 입술을 그리고 호흡을 내보시면 돼요. 얼마나 소리가 편안하게 나는지 얼마나 소리가 편안하게 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으 꽥꽥 할 때 어떻게 여기 오리 지능이 이렇게 생겼죠? 으 여기 입술이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으 거울로 요거부터 연습하세요. 여기에 그대로 아랫입술 사정 알고 입술 고정하고 입술을 위로 얼마나 소리가 편한지 몰라. 너무 중요해요. 요게 된다 그러면 모든 저음 소리, 고음 소리, 내가 소리가 답답했던 것들 다 바뀔 수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앙구셔가 오라는 모양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리를 얘기를 하면서 오리 주둥이로 앙구셔를 바꿔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답답하고 편안하지 않는 소리로 색소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단의 조치를 취해드린 겁니다. 우라는 모양에서가 아래치아가 아랫입술에 말려야 돼요. 아래치아를 말지 말고 부르라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색소폰 아마추어로 지금 색소폰을 배우시는 분들이 아래치아 아랫입술을 말아야 나중에 음정도 정확하고 소리도 이쁘게 낼 수 있고 비브라토도 잘 되고 뭘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랫입술을 아랫치아에다가 아랫입술을 말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말은 일단 거르셔야 돼요. 저는 음악대학에 색소폰을 배우면서 음악대에 색소폰 배우면서 아랫입술을 말지 말라고 가르친 선생님 한 명도 못 봤어요. 우울한, 그러니까 이 소리가 불안정하고 이상한 겁니다. 아랫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아랫치아를 아래에서 살짝 말아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편안하게 나요. 우리 색소폰 학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발 색소폰 소리를 편안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여러가지 테크닉적으로 좋은 얘기를 정말 많아요. 너무 훌륭한 강의 많습니다. 너무 색소폰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색소폰 소리를 편안하게 내고 어떤 앙부셔로 어떤 소리를 내라, 뭘 해라, 그거에 대한 이 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제발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소리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메탈 피스를 끼든 풀 피스를 끼든 뭐를 끼든. 뭐를 끼진 않겠죠? 마우스 피스를 껴야겠죠. 약속드립니다. 오리 주둥이로 바꾸셔가지고 소리 내는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럼 소리가 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내던 것보다 더 깡통 같은 소리가 난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선생님한테 맞는 나만의 소리입니다. 지금 아주 편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그렇게 편안한 소리에서부터 소리를 잡아야지. 그 소리를 잡는 거에 대한 강의 영상은 제가
또 조만간 찍어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리가 편해야 애드립을 넣든 서브톤을 넣든 오브리가토를 넣든 플레절레스를 하든 뭘 하든지 다 되는데 소리가 답답해가지고 딴 거나 하고 말이야. 그 하나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오리주둥이로 바뀌어가지고 오리주둥이로 바꿔가지고 소리를 냈는데 소리가 안 이쁘다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제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 앙부시어가 편해지는 모든 분들이 앙부시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 색소폰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교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제 댓글창에다 링크 넣어드릴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댓글, 요 영상의 댓글을 보세요. 댓글을 보시면 그 링크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교재가 있는지 어떤 악보집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보시면 되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더 좋은 소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